자녀에게 1억까지 증여해도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 개정 법안이 발의됐는데요. 세부 내용과 함께 언제쯤 시행될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증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난 4월 22일 날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대표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증여 자산 공제 한도액을 상향시키자라는 게 주된 내용인데요. 두 가지 경우에 있어서 공제 한도를 올리자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직계 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 현재는 5천만 원까지 공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1억까지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자라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직계 존속으로부터 증여는 받는데 증여받는 사람이 미성년자인 거죠. 그래서 이 미성년자가 직계 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 현재는 2천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한데 이 금액도 5천만 원까지 올려서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여기서 혹시나 직계 존속이 뭔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본인을 기준해서 윗세대가 직계 존속이고요. 본인 기준으로 아랫세대가 직계 비속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는 직계 존속, 아들, 손자, 후대는 직계 비속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과연 언제 시행될 거냐도 관심사죠. 이제 법안이 발의가 됐고 아직 국회에 상정이 안 됐으니까 실제로 언제 시행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윤 정부에서는 이것을 검토해서 빠르면 올해 세법을 고쳐서 내년부터는 이렇게 1억 원, 5천만 원 이렇게 상향된 공제 금액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고 아마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도 내년부터보다는 좀 빨리 해서 이왕이면 올해부터 적용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겠죠. 왜 그런지는 제가 법 전문을 본 이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개정안을 보니까 제53조 증여재산 공제에 해당된 내용입니다. 현재 법 조문을 보니까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구분했다는 금액을 증여세 과세 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수증자는 증여 받는 사람입니다.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 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호에 구분했다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이걸 쉽게 얘기하면 10년 한도로 현재 5천만 원, 미성년자 2천만 원, 배우자 6억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자, 2호를 보시면 직계 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이때는 공제 금액이 5천만 원이죠.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 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2천만 원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게 현재 법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다른 건 다 똑같고 공제 금액을 이후에 있어서 직계 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1억 원, 여기서 미성년자가 직계 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5천만 원까지 조금 올려서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겁니다. 앞서 제가 이것을 내년부터가 아닌 이왕이면 올해부터 적용받으면 좋을 텐데 라고 했잖아요. 그 이유는 올해까지 증여하는 것과 내년 이후에 증여하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증여 취득세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올해까지 증여한다면 제가 이 부분은 작년도에 이미 언급했던 부분인데요. 지금 표 보신 것처럼 올해까지 증여한다면 증여 취득세를 계산할 때 과세 표준, 그 기준이 시가 표준액의 기준입니다. 토지라면 개별 공시지가, 주택이라면 주택 공시가격이 그 기준 금액이 되는 거죠.
그런데 내년 이후에 증여하신다면 이때 증여취득세의 과세표준, 그 기준 금액은 시가인정액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세와 비슷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시세와 공시가를 비교했을 때 당연히 시세가 높고 공시가격이 낮잖아요. 그러면 올해까지 증여한다면 증여취득세를 조금 아낄 수가 있고, 아끼는 게 아니고 평소와 똑같이 내는 거고, 내년 이후에는 증여취득세를 더 많이 내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개정안에 나왔던 이 공제 한도를 직계 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1억, 미성년자라면 5천만 원. 이 적용이 올해 이루어지면 고민할 게 없죠. 당연히 올해까지 증여를 해야겠죠. 그런데 만약 이게 내년 이후에 적용이 된다면 이때 증여를 계획하신 분들은 고민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올해까지 증여하면 증여취득세는 줄일 수 있지만 증여세가 더 나오는 거고, 내년 이후에 증여한다면 증여세는 줄일 수 있지만 증여취득세가 또 더 많이 나오는 거고, 그러면 올해 증여하는 것과 내년에 증여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어떤 게 더 세금이 많이 나오는지 비교를 해봐야 돼요. 전문 세무사님한테 맡겨가지고 비교를 해보고 어느 쪽이 세금이 적은지를 판단해서 결정해야 하는 고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올해 안에 적용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이게 이제 이 법안을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거기 때문에 만약 민주당이 NO 하고 틀어버리면 이게 개정이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올해까지 증여하는 게 세금을 더 줄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왕이면 올해까지 적용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였고요. 이제 또 한 가지가 지금 표 보실 텐데요. 이렇게 직계 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공제 금액이 1억, 미성년자라면 5천만 원 이렇게 상향이 된다면, 그 외의 경우 지금 법 조항에 보신 대로 1호, 3호, 4호에 나와 있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때 6억, 현재, 그리고 직계 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5천만 원, 그 외의 경우에 1천만 원, 이렇게 이 공제 한도가 2호에서 1억 5천만 원 올라간다면 나머지 경우도 변동이 있지 않을까. 물론 지금 개정안만 놓고 보면 나머지 뭐 배우자나 직계 비속이나 그 외의 경우는 전혀 계획에 없지만, 그래도 어느 이 네 가지 중에 지금 이 2호가 올라간다면 나머지 1호, 3호, 4호의 경우에도 어느 정도 비율은 맞춰서 올려줘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자, 나머지 경우에도 조금은 변동이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어쨌든 증여라는 게 지금보다는 조금 더 부담은 줄어들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면서, 어쨌든 올해 이 기준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